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좀 대부분인데요.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 한 명이 상승장, 한 명이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지규 대표는 보합권 예상하면서 유진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카카오페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M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LG전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정식 부장님, 자, 우리 지수가 지금 최저치로 내려앉아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하락장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최근에 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부분. 이 전전일이었죠. 미국 증시에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이 되면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했었고 그 당시에 MSCI 한국 지수도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스피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빠졌죠. 1%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9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29일 밤에 미국 증시 반등했죠. 그리고 국내 증시 30일 전일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 이제는 반등을 하겠구나.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좀 별로 반영이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마음을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 저기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전일 시장 같은 경우 이 코스피 2.4% 코스닥은 더 빠졌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또 다시 하락을 했죠. 오미크론 공포감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을 뒤덮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국내 시장은 좀 선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전거 같은 경우는 80% 이상 커플링 정도가 높았다라면 이제는 사실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전일이었죠.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11월 30일 2.4%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선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락으로 출발하고 하락폭은 사실은 줄어들 것 같지만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하락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하락에 대한 폭 이거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투자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 폭 자체가 많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융 투자의 매도가 상당히 좀 거셌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있지만 이 11월 29일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 그 매수세가 기관의 매도를 사실 모두 받아내면서 시장의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없애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안전판이 전일 같은 경우는 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이번에는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금융투자가 매매 패턴이 좀 짧죠. 이런 부분들이 이 좀 여실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29일 날 6,800억을 금융투자가 샀는데요. 전일은 4,3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틀만 놓고 보더라도 이 매도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 하단으로 많이들 봤었던 2,900이 깨진 부분은 좀 아쉽지만 박스권 하단 밑으로 갔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단 쪽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은 커졌지만 대형주들에 대한 이 영업이익단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은 하겠지만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선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증시를 그렇게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미크론에 대한 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치명률에 대한 이제 연구 분석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생각보다 좀 약하게 시장에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2,900포인트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개파락 출발은 하겠지만 개파락 출발 이후에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주 강력한 매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주들 중에서 어떤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주가 흐름이 어쨌든 첫 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정배열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쪽에서는 꽤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뭐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다면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뭐 잠깐 쉬어도 좋지만 뭐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매매를 좀 해보자면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뭐 이 5G나 뭐 자동차나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향후 성장 전망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들이나 반도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공략해 본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전식 부장께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40% 이상이었는데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낮췄고요. 그리고 기존 주력 제품이죠. MLCC는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은 삼성전기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를 보시면 되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내에서의 입지가 좀 더 견고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카메라 관련해서는 샤프와 LG이노텍 양강 체제인데 샤프보다는 LG이노텍이 한 발씩 계속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LG이노텍 입지는 좀 더 견고해지고 기판 같은 부분들도 LG이노텍 실적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는 매출처 다변화와 호실적 LG이노텍은 이 기존 매출처에 대한 입지가 좀 더 견고해지면서 나타나는 호실적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진테크라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관련돼서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고 SK하이닉스 쪽 매출이 많았던 기업인데 삼성이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매출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나 내년부터 실적적인 외형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